SH의 최신 소식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SH 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가 소유한 13만 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과 민간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 2,38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점 추진 중인 건물만 분양 100년주택에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ESG 경영실천을 위해 SH 시민주주단 3기 89명을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SH 시민주주단은 SH공사가 ESG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운영해온 사업인데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H 시민주주단 3기는 서울시민 총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재생안전협회 주관 제로에너지 아파트 부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하는 주택인데요. SH공사가 조성 중인 고덕강일 2블럭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잔입률을 60% 이상 실현하여 탄소조감 효과가 832톤으로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원동 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나가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 이른바 104마을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1원 부지의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을 총 2,437호의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보상 이주 및 철거 추진 단계를 거쳐 2025년 공사 착공,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4년 제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번 공급 호수는 4천호로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7시까지이며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4년 제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이번 공급 호수는 총 541세대이며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2024년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17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